this time is the perfect summer night.여러분,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뉴 프로필을 촬영을 하러 가요. 어제 뭐를 막 잔뜩 먹고 나가지고 얼굴이 엄청 부었거든요. 붓기차를 먹어준 상태고 오늘은 약간 메이크업이 이쁘게 돼야 되기도 하고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피부에 조금 집중을 할 거거든요. 일단 기차에 타 있는 동안 마스크를 벗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일단 탄탄하고 예뻐야 수정 단계를 조금 덜 거치잖아요. 메이크업 선생님 없이, 헤어 선생님 없이 전부 다 셀프로 해볼 겁니다. 렌즈를 먼저 껴줄게요. 피스풀 크리스틴. 이 렌즈를 낀 날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렌즈가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헤이즐 컬러고 이게 진짜 끼면 눈동자가 보정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진짜 예쁘죠? 직경이 작은데 컬러가 탁 튀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오늘 할 메이크업은 이런... 이게 얼굴 커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메이크업을 커버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초 단계는 지금 세럼이랑 크림까지 다 하고 온 상태인데 지금 약간 조금 건조해가지고 멀티밤을 한 번 더 써줄 거예요. 이거는 가희서울 링클 바운스 멀티밤.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제 주변만 해도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지금 기초뿐만 아니라 이따가 촬영할 때에도 진짜 유용하게 사용을 해줄 건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브이로그 과정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마침 가희 본사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 연령대에 조금 맞지 않을까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얘가 보습이랑 영양 관리에 되게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테스트 과정에서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눈 밑이나 지금 여기 광 나는 거 보이죠? 제가 피부가 전체가 다 건성은 아니라서 땡기는 부분이 있고 T존 같은 경우에는 유분감이 있는 제품들을 아예 못 발라요. 이 제품 자체가 스포이드 타입이나 좀 짜는 타입으로 돼 있는 그런 기초였다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처음부터 안 썼을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스틱 타입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슥슥 바르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손에 일단은 이 오일을 묻히지 않아도 돼서 그게 너무 좋고 내 피부가 원래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광을 표현할 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는 분들도 이거를 그냥 멀티밤처럼 진짜 이렇게 이용해도 되고 저는 이렇게 립에도 같이 발라줘요. 립에도 같이 발라주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멀티밤이에요. 저 가습기를 못 켜고 잔 날에는 진짜 너무너무 건조한데 그럴 때 이제 건조한 부위에다가 이렇게 쓱쓱 발라주고 이런 팔꿈치 있죠? 이런 부분에도 발라줘도 되고 샤워를 하고 나서 이렇게 목에다가 꼭 발라요. 목 주름 방향을 따라서 목 관리를 집중적으로 못해주는 저에게 최대로 할 수 있는 목 관리라고 해야 되나? 스틱 타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너무 유용해요. 그리고 이게 촉촉하고 막 관리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눈가에 발라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가에 발라준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주면 눈가 주름이 커버되는 또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머님들이나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한테 선물해드리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초는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또 얼른 메이크업을 하고 촬영을 하러 가야 되니까 촬영을 하러 가서 어떤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디자이너 리프트 스무딩 펌밍 파운데이션 1.5호. 이번에도 역시 한 겹 한 겹 쌓기 위해서 요런 사선 브러쉬에 묻혀줍니다. 요거는 필리밀리 822번 브러쉬예요. 피부 자체를 좀 탄탄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또 멀티밤을 발라줬잖아요. 요 발라준 부분에는 메이크업 올렸을 때도 확실히 다르거든요. 안 얹어줬잖아요. 요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피부가 예뻐야 사진 자체가 예뻐 보이기 때문에 요즘 그리고 날씨가 좀 추워지긴 했나봐요. 갑자기 피부가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지금 붉은 게 엄청 올라왔어요. 이렇게 겹겹이 쌓아주면서 커버를 조금씩 해줄 겁니다.
커버도 진짜 물론 너무 중요한데 한 겹 한 겹 올려줘야 지속력이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피부 결이 예뻐 보이면 커버력이 많이 없어도 피부가 좋아 보이거든요. 이런 세세한 부분은 이따가 쿠션으로 한 겹 얹어줄게요. 이렇게 한 겹 깔아주고 오 피부 광 나는 거 봐. 컨실러를 얹어줄게요. 컨실러는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20호 다크 부분이랑 이런 잡티 부분을 이렇게 한 겹 또 두 겹째 얹어줬잖아요. 로라 메르시에 플로리스 리미에르 레디언스 퍼펙팅 쿠션 플렉스 컬러 이걸로 한 겹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확실히 여기 아까 가히 멀티밤 안 바른 부분이랑 바른 부분 되게 다르죠. 볼 부분에는 파운데이션이 좀 올라가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요 피부 메이크업을 유지해본 결과 코 옆부분에는 없어야 좋아요. 없으면 없을수록 오래가요. 코 옆부분은 최대한 긁어내주고 다 볼 부분으로 보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끝! 요거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브러쉬 작은 거에 묻혀서 요런 눈썹 부분 그리고 눈 윗부분에 여기 또 여기는 파우더를 묻히는 게 아니라 약간 남은 여분으로 쓸어주는 건데 거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브러쉬로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좋아요. 브로우는 정샘물 아티스트 브로우 쉐이더 슬림 그리고 이 앞부분은 거의 날려준다는 느낌으로 스크류 브러쉬를 열심히 해줍니다. 그냥 없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6호 여기서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피치빛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얇게 깔아줄게요. 베이스를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요 컬러 여기 눈 쌍꺼풀 라인 음영에다가 이렇게 칠해줄게요. 판판한 이런 단단하고 얇은 브러쉬로 맨 끝에 있는 이 자줏빛 이거를 묻혀서 여기 눈 앞뒤로 점막에 약간 음영을 주는 느낌으로 이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조금 더 연한 이런 체리빛의 핑크 컬러로 쌍꺼풀 라인을 이어서 눈꼬리를 빼줄 거거든요. 릴리바이레드 무드잇 팔레트 로지 첫 번째, 두 번째 컬러를 섞어서 애교살 음영을 줄게요. 애교살 음영이 좀 티가 나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촬영을 할 때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 또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정샘물 아티스트 엣지 펜슬 소울 브라운 이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줘야 돼.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페리페라 여기 요 맨 끝에 있는 컬러를 이용해서 눈 점막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음영을 여기서 풀어줄게. 그리고 눈꼬리도 같이 이렇게 좀 빼주고 맨 끝에 세 번째 있는 이 핑크빛 언더를 아주 살짝만 멀리서 봤을 때 색감 정도만 보이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쉐이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2호 재탄생 눈썹이랑 얘는 약간 이어서 좀 콧대가 좀 두꺼운 느낌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쉐딩이 진하게 보이게
블러셔는 완전 핑크빛 도는 요 두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얘로 베이스 먼저 깔고 화보 메이크업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광대 아랫부분으로 블러셔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요 부분으로 들어갔어.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셀피빔! 눈동자 중앙 부분.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턱 부분도 살짝 해주고 저는 이걸로 코까지 터치해줄게요. 속눈썹을 바싹. 이렇게 방향을 먼저 잡아주고 나서 이 트위저랑 마스카라가 필요한데 에뛰드 래쉬펌 컬픽스 마스카라 롱앤컬 이 중앙 부분부터 액을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줬으면 이 트위저로 이렇게 가닥가닥 이렇게 가닥가닥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서 이렇게 계속 해주면서 스크류 브러쉬로 결을 좀 잡아주면서 갈게요. 언더도 해줄 거예요. 뭉쳐. 이제 눈에 펄을 해줄 건데 좀 자글자글한 그런 펄이거든요. 요거는 어뮤즈 아이 팔레트 썬릿 여기에 요 약간 화이트빛이 나는 요 펄을 이용해서 여기 눈 위 쌍꺼풀 부분까지 그리고 눈 밑에도 이렇게 해줍니다. 정샘물 아티스트 브로우 포마드 이걸로 여기 눈썹을 조금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살려줄 거예요. 이런 스크류 브러쉬로 한 번 더 이렇게 입술은 약간 광택이 나는 입술을 만들어줄 거거든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핑크 따상 입술을 전체적으로 조금 확장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에뛰드 글라스 로즈 틴트 스프링 글라스 픽싱을 먼저 시켜주고 어뮤즈 듀 틴트 3호 꽃물 안쪽에다가 그러고 촬영할 때 이제 가위밤 멀티스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광을 줄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단 이따가 촬영장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딱 해주고 저는 이따가 기차에서 또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이에요. 짜잔. 이 길이 아닌데. 앞으로 더 가야 되나? 와, 드디어 도착했다.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따뜻하게 입었는데 너무 더워요. 와,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와, 나다! 여기 와, 있어요. 와, 나다! 와! 너무 예쁘다. 괜찮죠? 우와. 잘했죠? 진짜 잘 나오는 거. 진짜요? 수전증 봐. 어머, 내 손. 어머, 내 손 왜 이래? 어머, 나 수전증 잠깐만. 어, 잠깐만요. 거울 너무 흔들리세요. 아, 스탑! 아, 수전증 스탑! 아, 거울 너무 흔들리세요. 여러분,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 정말 인연이 깊은 곳이거든요. 맞죠? 왜냐면. 진짜 대박인 게,
그때 맨 처음 가셨던 곳도 소연님이 맨 처음 온 것 같던 자리고. 맞아, 맞아. 여기도 지금 소연님이 맨 처음. 어, 진짜요? 지금 첫 촬영. 첫 촬영. 어, 진짜요? 너무 신기해. 아니, 저 원래 보정 누구한테 못 맡기거든요? 알죠? 뭔지 알죠? 인정. 근데 보정을 진짜 너무 잘해줘서 옆에서 원래는 보정할 때 뚝딱거린단 말이야. 어, 여기는, 여기, 약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작가님들이 보정을 너무 잘해요, 진짜. 이거 일부러 갖고 온 게 이거 이렇게 광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기초 제품인데 이렇게 바르면 광이 엄청 나요. 수조 촬영할 때 막 광 내는 느낌 알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런 거 하려고 맞아요. 이거 갖고 왔는데 여기 작가님들 쓰시라고 그것도 챙겨왔잖아요. 광 바르신 거 엄청 빛난다. 그쵸, 좋아, 그쵸. 너무 좋아요. 부대기 해주고. 아, 좋아요, 좋아요. 이런 게 되게 디테일이. 어, 맞아요. 제 사진에서 다 드러나니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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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진짜 차이가 맞아요. 많이 나더라고. 머리카락 이렇게 디테일하다.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잡아줄 수 있고. 이런 거 잡을 때 진짜 좋아요. 손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 느낌 좋다. 이렇게. 이게 약간 유분기가 있어가지고. 이거지, 이거지. 오늘 소연님이 그때 딥블러셨거든요. 맞아요. 그때 저번에 해줬던 게 요새.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무화과라는 색깔이 추가됐어요. 너무 예쁘다. 근데 오늘 추가됐어요. 아, 원래 없었어요? 없었어. 소연님이랑 요거 찍고 보고 싶긴 했어요. 생일 당일에 예약을 하신 분들. 생일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거 특별 프레임 여기 날짜 같이 해가지고 뽑아드리고. 너무 예쁘다. 근데 이제 생일에 방문하시지 않아도 구매 가능하시고 말씀하시면 너무 같이 가야 되니까. 요렇게 새로 생긴 거. 좋아요. 그럼 준비하고 이제 증명사진 찍을게요. 아, 근데 옷도 너무 예쁘고 화장도 너무 좋다. 지구 잘 봤다. 광 봐, 어떡해. 어머. 광 보여요? 광 너무 잘 보여요. 하이라이트 하나도 안 쓰고 왜요? 얼굴에 진짜 광 너무 잘 보여. 그쵸? 무화과색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이렇게 많이 뽑아준다고? 나 어머님, 아버님 다 드려야지. 우리 아빠랑 다 드려야지. 맞아, 맞아. 이게 산호맨션이 증사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미지 컷이 완전 메리트거든요? 오늘 다 뽕 뽑고 갈 거예요. 어떡해,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나와요, 나와요? 어머, 어머, 어머. 포징 너무 잘하셔. 어머, 이거 어떡할 거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잘 나온다. 사람 돈 어떻게 안 찍으러 와, 이건데? 근데 여기 조금 그 아까 발랐던 거 있잖아, 소연아. 그거 한 번만 여기 약간 쭉쭉 들어간가요? 물광차? 작가님이 그러면 해주세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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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떡해, 반짝반짝 빛나네. 우와, 아, 여기 지면 우와. 끝! 확실히 물광 한 번 더 바르니까 입체적이다, 진짜 훨씬. 근데 좀 이상하다. 아, 좋네. 좋다. 아래 본거 한 번 더. 어머머, 어머. 나이스. 너무 예뻐. 어머, 너무 잘 벚꽃 같아. 꼭 눌러야 돼. 우리 맨날. 저 맨날 물 묻혀서. 근데 물로도 잘 묻죠? 물로도 잘 묻는데, 이렇게까지. 물이 흘러내. 응. 아, 어, 흘러내리고. 물이 흘러내려. 너무 예쁜데? 우와, 착 붙는다. 너무 좋다. 응. 카메라 한 번 더. 응. 그렇지, 좋다. 그렇지. 진짜 다 나왔어. 진짜 너무 예뻐. 뷰티 모델 아니에요, 저? 이제 완전 산호맨션의 트레이드마크 촬영이 있거든요. 이게 수조 촬영이라는 건데 제가 그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동안 못 찍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그거 하려고 이것도 챙겨온 것도 있다고. 봐봐, 이렇게 뭔지 알죠? 가닥가닥 이렇게 해주고. 봐봐, 젖은 것 같죠? 진짜 귀는 분무기로 해야 돼. 그리고 남자들 머리카락 그 젖은 머리 웨트 헤어 할 때 딱이겠다. 와, 미쳤다.
너무 잘 나와. 소윤아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다. 계속 움직여. 너무 특별한. 그렇지. 그렇고 가만히. 오시야. 와 평생 안 찍어도 될 인생샷 나왔다. 포장해드릴게요. 먹었을 때 너무 좋아요.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연말 선물용으로 하나매샷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거 그 뭐지 포장마다 다 주면 되겠네요. 오늘 같이 저처럼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 선물.